안녕하세요, 현주입니다. 이 식물의 이름은 스캔답서스 만줄라예요.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중이에요. 식물이 잘 자라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, 첫 번째는 세잎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. 저렇게 보시면 돌돌돌돌 말려져 있는 세잎이 여기저기 나오는 모습 보이시죠? 두 번째 방법은 뿌리를 확인하는 방법인데, 뿌리의 밑부분에 새하얀 뿌리들이 자라나고 있는지, 요두 가지를 보시면, 아, 이 식물이 잘 자라고 있는 중이구나. 지금 건강 상태가 양호하구나를 확인할 수 있어요. 오늘은 이 토분에다가 아까 보여드린 만줄라라는 식물을 식재해 보려고 해요. 저는 토분을 애용하는 편인데, 왜냐하면 통기성이 좋기 때문에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. 그 다음은 흙을 살펴볼게요. 매우 간단한데요. 첫 번째는 세척이 된 마사토 중립 사이즈예요. 저는 이걸로 배수층을 깔아주는데 이용하고 있어요. 두 번째는 상토입니다. 뭐 분갈이용 혹은 뭐 관여식물용 상토 시중에서 구입을 하시면 되세요. 세 번째는 펄라이트, 중립 혹은 대립 사이즈예요. 흙배합은 딱 이렇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. 웬만한 식물은 딱이 배합으로도 괜찮아요. 이제 깔망이 필요할 텐데요. 화분 그 물구멍을 깔망으로 잘 막아주시고, 아까 보여드렸던 상토와 이 펄라이트를 잘 섞어줍니다. 펄라이트를 제가 애용하는 이유는 가볍고 배수를 좋게 해주기 때문이에요. 그러면 이제 배수층으로 세척된 마사토를 깔아줄게요. 한 주먹, 그리고 반 주먹을 깔아주었어요. 그 다음은 아까 섞었던 그 상토를 한 주먹 깔아줍니다. 평평하게 깔아줄게요. 이제 식물을 위치시켜주는데, 토분에 보면 브랜드명이 적혀있는, 새겨져 있는 곳이 그 전면이에요. 그 위치를 잘 봐가면서, 그러면서 식물을 이렇게 흙으로 채워줍니다. 흙을 채우실 때는 손바닥으로 흙을 꾹꾹 누르시면 안 돼요. 왜냐하면 그러면 물 빠짐이 좋지 않게 될수 있어요. 그래서 흙을 채울 때는 손가락으로 부드럽게, 이렇게 부드럽게 눌러가면서, 그러면서 채워주시면 되고, 저렇게 화분을 툭툭툭 이렇게 털어가면서, 그래야 흙이 골고루, 이렇게 뿌리 골고루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. 이렇게 흙을 채워주는데, 화분 끝까지 채울 필요는 없고요. 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는 남겨두고, 그 정도만 채우시면 됩니다. 흙을 화분 끝까지 채우게 되면 물을 줄 때마다 흙이 흘러 넘치기 때문이에요.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. 짠!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봤어요. 스킨더서스 만줄라를 두 화분에다가 식재를 해보았습니다. 어때요? 식물 심는 방법 어렵지 않죠? 간단하죠? 식물을 이렇게 이 방법으로 식재를 하면, 아까 이제 세척된 마사토를 배수층으로 깔아줬었잖아요. 그렇게 하면 이제 실내에서 집안에서 키울 때에 과습이 오는 경우가 정말 정말 드뭅니다. 식물이 죽는 대부분의 이유가 과습이잖아요. 이렇게 배수가 잘 되게, 물 빠짐이 잘 되게, 이렇게 정도만 흙 배합을 해줘도 웬만한 식물들은 잘 자랄 거예요. 스킨답서스 속 식물이 덩굴 식물이잖아요. 이렇게 선반을 타고 올라가는, 이렇게 키우는 것도 되게 예쁠 것 같고, 혹은 이렇게 아래로 쭉 늘어지게 키우는 것도 우아할 것 같네요. 이 식물은 어떤 모습으로 자랄지 궁금해지네요. 예쁘게 잘 키워보도록 할게요. 겨울이지만 식물들은 계속 잘 자라고 있어요. 남미글로리오선도 신엽을 계속 내고 있는데, 신엽이 제법 많이 올라왔어요. 조만간
그 예쁜 신협의 인맥을 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. 오늘도 현준의 채널을 방문해 주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.